엄마는요, 남들이 보기에는 강하다, 독하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린 손녀 같으세요. I believe 교통사고로 동생을 먼저 떠나보내고 어머니가 그 아픔을 이겨내고자 일벌레가 되셨죠. 악착같이 모으신 돈으로 이제 건물도 사시고 집도 지어가지고 꽃길만 걷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좀 쉬세요. 돌아올 뿐이겠죠. 왜 자꾸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면 눈물을 만들죠. 나만큼 울지 않기를. 이제 다시 웃으시게 된 우리 엄마, 우리 엄마의 봄날이 계속 오래도록 지속됐으면 좋겠어요. 엄마이기에 멈출 수 없었던 춘미 씨의 찬란한 봄날의 기록입니다. 그래.